우리 화천 선천어 축제는 8만 평의 큰 얼음판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음판 위에서 선천어 낚시도 하고 얼음 썰매도 타고 눈 썰매도 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전 세계인이 즐기는 겨울 축제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중국 하얼빈 가서 하얼빈 빙등 박람센터와 MOU를 하고 하얼빈 빙등 박람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화천에 와서 하얼빈 빙등 조각품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 화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MOU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하얼빈 빙등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게 된 동기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도 즐겨야지만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기여도가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석해본 결과 이 축제 한 23일 동안 하는데 지역경제가 한화로 한 1000억 원 정도가 지역경제 영향력이 있는 걸로 분석하고 또 그걸 목적으로 해서 현재 축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 3만 명 내지 4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홍콩, 광동, 그 다음에 상하이 이쪽에 오는데 얼음 낚시도 재밌고 얼음 썰매도 재밌고 눈 썰매도 재밌고 하얼빈은 상당히 춥지만 우리 한국은 이 날씨도 따뜻한 가운데서 이런 얼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